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해제됐지만 비 피해는 여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종로와 노원, 성북, 서대문 등 7개 자치구에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비가 멈춰도 이미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에 산사태와 오래된 축대 붕괴는 당분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8월 3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에 내려진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서울은 오늘 오후면 대부분의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3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가 인하된 이후 하루 평균 2억 1,500만 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청과 자치구청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하고 상점과 주정차 단속도 완화합니다. 오늘 새벽 면녹동의 한 초등학교 별관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복도에 쌓아둔 폐자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시청과 25개 자치구의 구내식당 의무휴일제와 상가 앞 주차 단속 완화 등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 이혜진 기자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청산의 구내식당에 의무휴일제가 시행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구내식당이 문을 닫기로 한 것. 구내식당 휴점으로 청사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청사에 구내식당을 찾는 이용객은 하루 평균 1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는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주차 단속으로 인해 손님들의 불편이 컸던 상황.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최대한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1.5톤 이하의 소형 화물 차량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도로 어디에서든 30분 이내 주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횡단보도나 소방차 전용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선 정상 단속이 이뤄집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와 유급병가를 확대 지원합니다. 1인 소상공인의 월 고용보험료 20%를 3년간 추가 지원하고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겐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제도 납입금을 월 2만 원씩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돈 때문에 일을 쉴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아플 경우 이번 첫날부터 최대 15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지난 3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가 최대 40%까지 인하됐습니다. 노원구가 통행료 인하 전후를 비교해보니까 통행료가 내려간 뒤 약 260억 원의 가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노원구가 서울 외곽순환로 민자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 측으로부터 지난 4개월간의 교통량 자료를 건네받아 통행료 인하 전후에 비용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전 구간 이용 시민은 하루 평균 2억 1,500만 원의 비용을 줄였으며 이를 4개월로 합산할 경우 260억 원의 혜택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주영업소 같은 경우는 3,000원에서 1,800원으로 그 40%가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통행료가 4개월간 해가지고 평균치를 해보니까 260억 정도 그 혜택을 본 걸로. 통행료 인하 이후 4월부터 7월까지 하루 평균 교통량은 32만 5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32만 1천 대와 비교해 약 1.3%가 늘어났습니다. 교통량은 다소 늘었지만 통행료가 내려가면서 이용객의 가계 부담은 줄었다는 것이 노원구의 설명입니다. 이게 1일 그 일산 방향으로 논구민이 출퇴근했을 때 약 63만 원 정도 1년간 그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로 북부 구간 통행료가 30% 이상 내려간 건 지난 3월 29일 자정부터입니다. 일산 IC부터 퇴계원 IC까지 통행료는 종전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내려갔습니다. 특히 양주 영업소의 경우 3,000원에서 1,800원으로 최대 40%까지 인하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송파구가 6년 만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송파구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구는 일자리 창출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태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송파구가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의 규모는 7,672억 원. 올해 예산보다 3.57% 증가했습니다. 6년 만에 편성된 추경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구는 일자리 사업을 제1 과제로 삼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일자리 사업 전반에 8억 원 상당을 반영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구직을 원하는 주민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등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금액인 184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뒤를 이어 구청의 통합행정시스템 개발과 국시비 반환금 등 공공행정 분야에 24억 원 상당이 포함됐습니다. 또 풍납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여 원, 미세먼지 대책사업 등 환경 분야에도 23억 원 상당이 투입됩니다. 끝으로 도로포장 등 도로기반시설 관리와 학교 교육경비 확대를 포함한 교육 분야에 각각 10억 원 상당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증액된 국시비 보조금과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총합금 등을 제외하고 예산 총계주의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하에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7기 처음이자 6년 만에 편성된 송파구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 달 11일 열리는 송파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송파구가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을 심의할 예결특위의 구성을 두고 구의회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채 예결특위가 꾸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태윤영 기자입니다.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갑니다. 당초 10시에 예정된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오후로 연기된 겁니다. 잠시 뒤 3시가 다 돼서야 속기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 11명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파행의 발단은 추경 예산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예결특위 의원 비율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대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을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7명 대 6명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초선이 많으니까 다수 의원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뭐 거기서 어떤 거 하는지도 이제 배울 겸 해가지고 그런 의도로 7대 6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구의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제 뽑자. 결국 이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5명 비율로 예결특위 선임의 건이 처리됐습니다. 13명보다는 12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정당 비율을 고려한 적절하고 타당한 구성이라고 판단되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협치를 강조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8대 송파구의회. 의장단 구성 후 처음 진행된 임시회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과거 석유 비축기지로 사용되다 폐쇄된 곳이 지난해부터 문화 비축기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이곳에서 축제형 아트마켓이 열린다고 합니다. 다양한 거리예술 공연들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현 기자. 네, 저는 지금 문화비축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송 기자 먼저 이 문화비축기지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문화비축 기지인데요. 굉장히 공간이 넓고 또 웅장한 느낌마저 듭니다. 예. 이 문화비축 기지는 과거 석유 비축 기지로 사용됐던 곳인데요. 지난해 8월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 태어난 곳입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문화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축구장 22개 크기인 14만 제곱미터 부지에 문화마당이 자리하고 있고 이를 둘러싸고 6개의 탱크가 둘러싸고 있는데요. 모두 기존 자원들을 재활용한 재생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런 서울이 대표적인 대형 도시재생 랜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내일부터 그곳에서 이 거리 예술 마켓이 열린다고요. 어떤 축제입니까? 네, 지금 제 옆에 보시면 이렇게 리허설 공연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공연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마켓 축제가 열리는 거리 예술 마켓이 열릴 예정인데요. 내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열립니다. 27개의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거리 예술 학술 토론회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이 됩니다. 그럼 이번 축제를 지휘하는 윤정현 총감독 만나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이번 거리예술 공연 올해로 벌써 6회째를 맞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축제인지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018 거리예술 마켓은 새로운 경향의 새로운 유행의 거리예술 유행하는 거리예술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예술을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마켓형 축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개가 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 몇 개 좀 소개해 주시죠. 여러 공연과 전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고블린 파티의 옛날 옛적이라든지 또 그런 공연 말고 또 시민분들이 또 직접 그 작품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공연을 선보이는 뭐 온앤오프 무용단의 부드럽게 멋지게 진심으로라는 작품들도 준비가 돼 있고 뭐 다양하게 시민분들이 직접 개입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네.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공연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축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송 기자, 저는 이 마켓이라 그래서 다양한 예술품들을 사고 파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자, 송 기자, 이 공연 이외에 그럼 어떤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공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연 이외에도 37개의 예술단체가 예술 공연을 소개하는 마켓 부스와 지금까지 마켓에 참여한 작품과 단체들을 기억하는 기획 사진전 등도 열린다고 합니다. 예. 내일부터 9월 1일까지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료로 열린다고 하니까요. 거리 예술 마켓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해 보시고 축제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 비축기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지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유산이 이제는 문화를 가득 담은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거리예술축제를 앞두고 있는 문화비축기지 연결해봤습니다. 학교 주변이 흑부연연기로 자욱합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중랑구 면목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빌라 주차장에 흙탕물이 고여있고 담벼락은 산산조각나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저녁 8시 30분쯤 도봉구 쌍문동의 한 빌라에서 높이 3m의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승용차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우로 집안이 침하돼 담장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어제와 그제 시간당 최고 70mm의 강수량으로 말 그대로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폭우로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폭우는 이번 주말까지 예고돼 있는 만큼 폭우가 내릴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오신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노원구 중랑천입니다. 지난 28일 밤 폭우로 하천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차량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이 사고로 49살 김모 씨는 실종됐다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노원구 우이천에서는 60대 여성이 하천을 산책하다 고립돼 20여 분 만에 구조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만 시간당 최고 7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밤사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밤 11시 기준으로 성북구에는 131.5mm, 노원구 117.5mm, 금천구 108.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중랑천은 한때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해 말 그대로 서울에 물을 들이부은 셈입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는 오전까지, 경기 남부는 오후까지 한 차례 더 기습적인 폭우가 예상됩니다. 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북서쪽의 기압골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폭이 좁고 강한 강수대를 형성해 수도권 지역에 시간당 4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전국적으로는 이번 주 주말까지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소방당국은 폭우에 대비한 사전 예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개울가라든가 하천 등은 이제 침수되기가 쉽기 때문에 급류에 휩쓸릴 수가 있으니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 밖에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과 하천 주변 주차를 피하고 운전 시에도 속도를 내지 말고 저지대를 피해 우회해야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민선 7기와 함께할 강남 뉴 디자인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강남구의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변화를 이끌겠다며 뉴 디자인 시대를 선포한 정순근 강남구청장. 구청장과 함께 정책 비전 제시와 핵심 과제 선정, 실행까지 전 과정에 자문 역할을 하게 될 뉴 디자인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각종 사업에 아이디어도 좀 제공해 주시고 또 저희 구정이 잘못 가면 지적 말씀도 해 주시는 앞으로 4년 동안 강남 구정의 동반자 역할을 하실 분이라는 걸요.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현장 활동가 53명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강남 뉴 디자인 위원회. 스마트 도시와 경제, 일자리와 문화 관광을 맡을 밝은 미래 위원회와 도시 주거와 환경, 안전과 교통 분야를 자문할 안전도시 위원회. 복지와 가족, 여성 분야의 국민행복위원회. 행정과 재정, 교육과 민원서비스의 감동행정위원회 4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운영은 민선 7기 임기가 끝나는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도시는 좀 순박하지 않게 도시농업과 풍류예술, 영화, 이런 문화예술로 모습을 비춰서 전국의 최고의 평생학습 인프라가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인프라가 구슬이 깨어지는 시간이 왔구나. 각각의 위원회는 분과별 회의와 전체 회의, SNS 등을 활용해 오는 10월 18일까지 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강남구는 분과위를 지원하기 위한 뉴 디자인 추진반을 운영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혁배입니다. 제15회 딜라이브 케이블TV기 서울시 초등학교 야구대회 28일과 29일 경기 결과입니다. 28일에 있었던 도곡과 사당의 경기에선 도곡이 사당을 14-2 4회 콜드게임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수와 화곡의 경기는 이수가 3-0으로 화곡을 이겼습니다. 영일과 강남, 중대와 청구, 인현과 길동의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봉천과 가동의 경기는 가동이 봉천을 10-7로 제압했고 이어서 열린 갈산과 방배의 경기는 방배가 갈산을 8-3으로 이겼습니다. 또 학동과 수유의 경기는 수유가 학동을 7-4로 제압했고 포니와 상일의 경기는 상일이 포니에 7-0으로 승리했습니다. 중고등학생과 교육당국 관계자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댔습니다. 교복부터 시험 제도까지 학교 생활에 대한 다양하고 솔직한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구로구 학생 원탁 회의 자리에 엄정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원형 탁자에 둘러앉은 학생들. 내가 다니는 학교의 장점과 단점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생각을 정리한 학생들은 조희연 교육감을 대신해 자리에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합리한 시험 기간, 마음에 들지 않는 교복까지 질문 주제도 다양합니다. 시험 기간이 지정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관련을 받아서 수학 전쟁을 벌려고 하였는데 일정을 바꾸는 게 학원에 이제 다 거쳐서 진행된 거라고 하셔가지고 시험 일정을 바꾸셔도 됐는데 수석 또는 여러분 어떤 때 5월 달에 그런 경우 많죠. 꼭 뭐 놀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게끔 학사 일정이 잡힌 거 참 어른들의 심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교복에 쓰지 않는데 혹시 교복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쪽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이 원하는 교복 형태, 그 다음에 디자인. 구로 청소년 원탁회의는 이처럼 학교 운영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학생들의 참여 그리고 자치권 확대를 통해 우리의 교육 문화를 개선하고자 합입니다. 구로구의 혁신교육의 힘은 우리 구청 공무원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만 나가게 됩니다. 한편 구로구는 올 후반기에도 원탁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주제 역시 학생들 스스로 정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70, 80년대 민간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1급 보안시설에서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문화 비축기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그 모습을 달리해야 하는 건 비단 시설물만이 아닐 겁니다. 정책이든 제도든 끊임없이 새로운 걸 요구받는 시대에서 과연 개선하고 보완할 건 없는지 고민해보는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